파로호라는 호수예요? 파로호요. 네. 파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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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 정말 예술이다. 아, 진짜 매번 이렇게 우리가 강원도 오지만 늘 첫마디는 아, 좋다. 창근아. 네? 내가 맛을 보여줄까? 축지법이라는 거 알아? 축지법? 축, 알지. 축지법. 내가 잠깐 사이에 양구에서 우리 창근이를 제주도까지 데려다 줄 수 있지. 눈 감고. 진짜 무서워. 눈 감고. 그럼 계단 같은 거 없지. 양구에서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눈 뜨면 제주도가 나올 거야. 네. 자, 간다! 네, 간다! 자, 시속 100km! 200km! 300km! 자, 이제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진짜 무섭다. 장근아, 너만 보여주는 거야! 진짜 무서워. 장근아! 너만 보여주는 거야! 하나! 둘! 셋! 셋! 짜잔! 제주도입니다. 웰컴 투 제주 아일랜드. 이야, 제주도에 왔어요. 여기가 한반도 섬이야, 한반도 섬. 한반도 섬? 한반도 모양으로 섬을 만들어 놨어요. 진짜 기발하지 않아? 웰컴 투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예요. 제주도예요. 야, 이거 저 현무암. 예? 저 도라르방 보여요, 도라르방? 아, 도라르방. 야, 제주도에 왔어요. 아, 야, 이거 저 유채꽃. 그대로 그냥 담은 거구나. 한반도 전체를 모양. 여기에. 이거 여기서 지도 찍잖아, 여기서. 여기서 내가 지도 보여줄게. 이렇게 나와. 우리 여기 제주도 와 있지? 이게 위치야, 제주도. 맞네.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지금. 제주도 정중간에 있네, 여기. 양구가 이거를 조성한 이유는 뭔지 알아? 양구가 저거 아니야, 혹시? 뭐야? 중간 지점? 배꼽. 배꼽? 한반도의 배꼽. 배꼽?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신체의 중간이 배꼽이잖아. 우리 한반도 딱 그렸을 때 딱 배꼽에 해당되는 위치가 여기에 양구가 있다. 그래서 양구에서 한반도 섬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어요. 진짜. 겨울 가고 봄이 오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길게 누운 이산하는 여인 몸을 뒤척이네. 피고지는 내 얼굴에 터질 듯한 그 입술에 굵은 비가 몰아치면 혼자 외로이 끝도 없는 긴 밤을 살아가는 나 예산아 끝도 없는 긴 밤을 살아가는 나 예산아 좋다. 양구 좋다. 양구. 잠깐만. 네. 야, 이거 저 비 떨어지기 전에 빨리 버스킹을 하러 가야 돼요. 아하. 네. 순간이동 보여줄게. 순간이동. 순간이동? 눈 꼭 감아. 그러면은 고현장으로 뚝 떨어질 거라고. 아하, 오케이. 알았지? 하나, 둘, 셋!